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, 홍익표, 남인순 의원이 출마했습니다.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민석 의원은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를 지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비이재명계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.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등 당내 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사퇴한 가운데 최고위와 원내 지도부 모두 친 이재명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.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계파 갈등이 불거진 당 상황을 수습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당장 내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변수입니다. 영장이 기각되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내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분이 극에 달하고 최악의 경우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.